안녕하세요, 리차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11 운영체제의 최신 버전인 둘둘 레지스 2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검색창에 윈도우즈 11 ISO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로 검색된 항목인 윈도우즈 11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화면입니다. 윈도우즈 11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윈도우즈 10에서 윈도우즈 11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미디어 생성 도구, 즉 미디어 크리에이션 툴을 다운로드하여 윈도우즈 11 설치를 위한 부팅 가능한 USB 또는 DVD를 제작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윈도우즈 11 ISO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세 번째 방법인 ISO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부팅 가능한 USB를 만들어 윈도우즈 11 둘둘 레지스 2 버전을 설치하는 방법을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하단부에 있는 윈도우즈 11 디스크 이미지 ISO 다운로드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다운로드를 선택을 클릭하여 윈도우즈 11 멀티 에디션 ISO를 선택한 후 다운로드 언어 선택, 확인. 64비트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아이오스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미리 다운로드 를 받았습니다. 그런 후 인터넷 검색창에 루프스를 입력하여 프로그램 다운로드 창에서 루프스 3.20을 다운로드합니다. 루프스 3.20 파일을 실행하여 부팅 가능한 윈도우즈 11 둘둘 레지스 2 버전의 USB를 만듭니다. 이름을 입력합니다. 시작. 부팅 가능한 윈도우즈 11 둘둘 H2 버전의 USB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윈도우즈 11 돌돌 H2 버전의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오스 메뉴에서 USB를 첫 번째 부팅 디스크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네, 현재 USB가 첫 번째 디스크로 설정되었습니다. 윈도우즈 11 설치 프로그램입니다. 윈도우즈 11 홈 버전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11 돌돌 H2 버전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설치 후 재부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역 선택, 키보드 종류, 또 쿨링 길,
디바이스 이름 지정. 마이크로소프트 계좌 아모니아. 장치를 누가 사용하실까요?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윈도우 11 2022 H2 돌돌 H2 버전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사양입니다. 윈도우즈 11 홈 버전 돌돌 H2입니다. OS 빌드는 돌돌 621.382 빌드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20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배포한 윈도우즈 11 돌돌 H2 버전에 대해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 기존 버전이랑 최신으로 업데이트 버전과의 비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